친구를 사랑해 본 적은 없지만 제 남자친구를 다 내 친구가 내 남자친구 때문에 또 울고불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. 아, 그래요? 진짜. 아유, 저 사람은 확실히 아는 사람 아니야. 아니야. 또 모든 네. 얘기가 주변에 다 해당이 돼. 주변에 뭐. 아니 이거 내 실화 내 네. 얘기라고 이거. 그러니까 본인의 남자친구를 다른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배하고 연애를 네. 할 때인데. 그럼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일단.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이제 선배예요. 막 사귀고 있는데 내 친구가 그 오빠랑 만나고 할 때는 꼭 같이 우리가 이제. 한 잔씩 많이 했었어요. 횟집에 가서 또 일 끝나면 한 잔하고 많이 했어. 안주가 울기만 한 것 같아요. 했어 했는데 항상 늘 즐겁게 놀고 헤어지고 늘 즐겁게 놀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술 취하면 이상해지는 거야. 막 화를 내고 이유 없이 울고 불고 막 이래서 계속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계속 모르니까 우린 그런 거야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내 파트너를 쫙 사랑하게 돼. 근데 그 파트너분이 그 아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고 그랬나요? 예, 뭐, 그냥 내 친구니까 자기 여자 친구니까. 근데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아니 근데 모르지 짝 사랑을 했나봐 좋아했나봐. 근데 표현을 못하고 술이 취하면 맨날 이상해지는 거야 얘가. 남자가 좋아한다고 표현을 안 해도 그냥 여자 입장에서 내 모습이 걔만 좋아하는 근데 나는 계속 끝까지 눈을 감아줬어요. 내 친구한테 하는 모습이 나한테 하는 모습이었으면 불편할까봐 계속 나는 눈 감아주고 있었어. 저런. 그 노미호 선생님 그 여자의 심리 중에서 그렇게 남의 걸 탐내는 심리가 있지 않나요? 아, 그렇죠. 여자는 그게 본능적으로 네네. 질투하는 어떤 그 뇌 구조를 들어가 보면 질투의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뇌 구조 자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여자들은 뭐 질투하는 본능이나 쇼핑하는 본능이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잠깐의 눈을 돌려도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200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유행했던 책이 있었어요. 뭐 화성에서 온 남자, 네.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. 네. 책이 있었죠. 뭐 그런 책을 아는 사람은 좀 연식이 됐어요. 좀 약간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연식이 됐어요. 그래서 그 남녀 간의 어떤 성심리가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다를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.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질투라든지 뭐 그런 건 다를 수밖에 없고. 근데 남자의 머릿속에는 완전하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성과 관련된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성심리도 그렇고 뇌 구조를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훨씬 살아가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죠. 아까처럼.